12쪽 주 3번 맨 밑에입니다. 거기 보면 네. 제왕이란 말 썼고 우리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제왕 또는 천자의 덕을 얘기하고 그 다음 예 현성 소왕 이것도 참 표현을 지금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본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토 시작은 이쪽부터입니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1번 이게 2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왕과 천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임금님이니까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권력자에게는 덕자를 쓰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성왕이 있는데 소왕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임금을 못했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실제적인 임금도 아닌데 영향이 미친 사람이고 요것도 이제 댓글을 맞췄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검은 거고 여기는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윽하고 드러나지 않은 성인의 그 덕과 그러니까 성인의 덕과 그다음에 그 뭔가 이 제왕 천자는 화려강산으로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홍포를 입든지 적포를 입든지 그런데 이 것이 아닌 그때 왕을 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현성과 소왕은 도고 이거는 덕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거꾸로 쓴 거죠. 진리를 이야기한 소왕 현성이 있고 그것을 실천한 이론적으로 실천한 이제 천자와 제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덕과 도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론과 실천이고 뭐 진리와 그것의 기능인 것이죠. 지금 다 섞어서 써줍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소왕이라는 말이고 이게 장자 천도편에 나옵니다. 물론 이 장자 천도편이 삼천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천자가 나오는 이 세 편이 장자가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정치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천지, 천운, 천도 이 세 편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 소왕이라는 단어를 유가들이 빌려와서 공자를 소왕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뭡니까? 현성과 소왕은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검을 현자니까 이게 숨어 있는 성인 또는 벼슬 못한 임금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현성을 지니고 있는 소왕이란 얘기죠. 그리고 제왕 노릇을한 천자들 이것은 덕이고 이것은 도다. 이렇게만 봐도 도와 덕의 뜻이 금방 옵니다. 도와 덕이라는 게 제가 그 덕이라는 게 파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이들 의아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 덕을 파워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파워는 아시다시피 도덕할 때 파워는 결국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뭔가 기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재밌게 한다면 프랙티컬하다는 얘기죠. 프랙티스를 한다는 얘기죠. 뭔가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회는 이 두 개가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 다들 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그러고 왜들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그런 이제 뭐라고 하나 권유 강압 이런 걸 계속 받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사실은 이 학계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부르는 건데
그 유혹이라는 것이 딱 멈춰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현실에서 이게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동양에서는 긍정됐습니다. 이게. 근데 참 현실에서 어렵죠. 그리고 특히 현실의 정치라는 건 얼마나 이걸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 세계 그 웬만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거 얼굴 이만큼씩 듣고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세계 가봤자 이혼만 나가고 뭐 몇 대 맞을 게 대부분인데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뭐 좀 얼굴 좀 두껍다는 이를테면 예전에 누굽니까? 김성수 총장인가? 그런 사람들도 정치권에 나가면 팍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얼굴, 사람 좋고 성격 좋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을 다루는 기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바로 이 세계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진짜 뭐 우습게 얘기하면 진짜 영어로 썼으니까 여기 진짜 이론의 세계 그리고 뭐 진리의 세계 이런 것들은 참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현성소황이라는 말로 공자를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통 뭐 사람이 신성적으로 덕성이 있다라든가 또 예. 임금이 관원시에 과인이 덕이 없어서 하여튼 그 덕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통치행위로서의 덕하고 좀 다른 면인가요? 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통치행위조차도 덕이에요. 본래는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윤리적 덕목으로 자꾸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경할 때 덕은 분명히 여기 파워라고 할 만큼 현실에서의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게 그거 아닙니까? 부덕의 소치. 아니 뭐 구청장, 시장이 갑자기 부덕의 소치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힘이 부하 직원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런 빵꾸가 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독을 잘 못했든지 등등의 걸로 그게 부덕의 소치라는 게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요즘은 바뀌었었지만 그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거 예, 이 라틴어입니다. 비루투스 이게 벌초 예, 벌초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뜻과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말이 잘 달리는 거. 말 얼마나 다리가 커요. 이게 팽팽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이 말이 안 달리면 덕이 없는 거예요. 부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잘 달린다. 그러면 덕이 높은 거죠. 조수미가 노래를 잘하는데 십주기하게 집에서만 있었다. 그러면 부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을 비루투오소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가장 잘 드러난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마돈나라는 뜻이지 마돈나 이거 가장 훌륭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아레테를 덕으로 번역한 거는 너무나도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덕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목으로 윤리적인 것들로만 자꾸 작게 보니까 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 언어에서. 그래서 요즘 뭘로 번역한다고 그랬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네. 요즘은 덕이라 번역 안 하고 탁월성으로 번역합니다.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게 길어. 그래 탁월성이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 그런데 요즘은 다 탁월성으로 번역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수미의 탁월성을 발휘한 거죠. 아, 조수미가 이 목 관리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이게. 그 오늘 노래사를 불렀으면 내일도 불러야 되는데 목 상하면 안 되니까 목 엄청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거죠. 적토마가 있는데 이 적토마가 그냥 똥이나 치우고 있고 밭이나 갈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탁월성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그 덕이 있는데 그 덕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 여기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actualize 돼야 돼요.
현실에서 액촐라이즈 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것도 한 예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친한 그 정형외과 의사 요즘 그 학교도 관두고 그 국영원 의사회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털기르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농담을 잘해요. 그래서 저랑 그 족발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 여기 가가지고 사람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여기 아프다고 근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기능성 장애라고. 기능성 장애가 뭐냐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의사가 잘 모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설명은 안 되는데 아프긴 아픈 거. 기능적으로 아픈 거. 기능적으로 통증이 있지만 자기네들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조사해 봤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그걸 괜히 멋있게 기능성 장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 그냥. 기능성 장애 하면 꼭 아는 것 같잖아요. 예,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덕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덕을 갖추는 거는 단순하게 이 품덕이 높은 게 아니라 밥을 잘하는 것도 덕이 높은 거죠. 정말 음식을 잘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덕이 높은 겁니다. 와, 아무나 그렇게 잘해요? 아니잖아요. 보면 어른들은 다 알더라고. 햇살은 물 적게 넣고, 오래된 쌀은 물 많이 넣고, 다 알잖아요, 그게. 많이 마르니까. 저도 저 팥 같은 거 바로 따가지고 이게 해버 먹으면 안 불려도 되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달만 지나봐요. 말라서 딱딱해지니까. 안 불켜 놓고 바로 하면 딱딱해서 못 씹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해봤습니다. 시골서 이게 주워다가 하면 바로 해도 되는데, 한 달만 지나서 하려니까 이게 딱딱해서 못 씹겠더라고. 담아놔야 되고. 그런 것들 알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덕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 이건 실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실제적으로 뭘 해내는 것. 자. 공자는 소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왕노릇을 못했지만 그것의 가르침만큼은 분명히 해줬다. 그러니까 이 도 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현성 소왕 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언어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공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을이. 을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많이 써서. 그 사공이라고 하면 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때 사공은 공적을 섬긴다는 뜻이죠. 올린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섬길 쌉니다. 공적을 올린다. 어? 공적을 올리다니? 공적 있는 사람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의리는 뭡니까? 올바른 위치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공적은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럴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왕 천자가 최고의 권력자로서 사공을,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공적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그의 제왕 천자의 업적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조. 조조가 어떻습니까? 어이구, 진짜 제왕의 자리까지 올랐죠. 아세요? 조조는 제왕의 자리로 끝까지 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자기는 승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되면 욕먹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올려주지, 오히려. 그러니까 위나라니까, 위 아닙니까? 한 나라의 마지막 승상이죠. 근데 자기는 승상에서 샀고, 아무튼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놓고 결국은 권력을 잡았어요. 따라서 삼국지에서
실제적인 역사서에서는 조조가 옳습니다. 조조가 중심이에요. 역사서 삼국지는 예, 그렇죠. 역사서 삼국지에서는 당연히 사공을 하는 거예요. 사공을 조조가 옳은 거예요. 이게 조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지 연의라고 하죠. 이 뜻이 제가 다르잖아요. 뜻을 풀었다는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에서는 누가 옳습니까? 유비가 옳잖아요. 여기 유비가. 이거는 의리인 거죠.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옳다 이거죠. 왜? 유비는 종법제에 따르면 한나라 유방의 자손 유씨고 조조는 조씨니까 종법제에 따르면 너는 예, 역사혁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리에서는 계속 삼국지 연의에서는 계속 유방의 그 자손인 그 유황숙이라고 부르잖아요. 황제의 숙부격이다 이거죠. 유황숙인 그 제목 덕 이름도 재밌어요. 현덕이야 현덕. 예, 현덕 유비가 옳고 그러나 25사 역사서죠. 분명한 역사서입니다. 25사 역사서 중에 삼국지에서는 당연히 조조 중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보고 있으면 당연히 조조가 옳은 거예요. 조조는 바로 이 사공의 기준에서 제왕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비록 역사서에는 나 안 올릴래 안 올릴래 하니까 아들이 뭐 올려주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성계도요 처음부터 임금 자리에 앉는 줄 아세요? 그 태조실록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 벌써 세레머니가 다 되고 있는데도 이성계가 안 앉는 거예요 왕좌에. 그리고 이제 이쪽 기둥에 뒤에 숨어가지고 아 뒤에서 서서 아 나 안 된다고 끝까지 이 기둥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신하들이 아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니까 나 안 간다 안 간다 기둥 뒤에서 이렇게 기둥 잡고 나 임금 안 할래 그러니까 아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뻔뻔하게 자기가 올라가면 역사혁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분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고 그도 실제적으로도 그랬어요. 아시잖습니까? 그, 뭐, 위화도 해군하고 나서 뭐, 권력을 다 잡았지만,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진이 가가지고, 또 다시 오라고. 왜? 끝없이 자기 역사 속에서 욕먹기 싫다. 아, 나 함경도 해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개성까지 가? 이제.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진은 이제 몸이 닳아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아, 왜 그래? 형님, 오셔. 이렇게, 오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공과 의리의 역사,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유가들은 드디어 저 의리의 역사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조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공의 역사관에서 본다면 당연히 조조가 승리자죠. 덕이 없는데 사실은 유현덕은 진짜 검은 덕,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드러난 덕은 누구 겁니까? 진짜 드러날 현자를 쓴다면 이 드러날 현자 이걸 쓴다면 당연히 조조가 진짜 현양된 덕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볼 것인지 정말로 이뤄냈는가를 보는 관점. 당연히 정서는 이거 중심이죠. 그런데 야사는 이렇게 연희처럼 야사는 이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리가 결국 도가 되는 거고 사공은 결국 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조조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유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표현해야지 옳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조조입니까? 유비입니까? 삼국지나 연이나
딴지 않고 사실은 그냥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유비의 덕을 많이 이제 높이 삼는 그게 바로 그쵸 이거죠 이거 차원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몰라서 연이에요. 그건 연이 그리고 또 하나 연이 더하기 이게 성리학자들의 주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학을 했기 때문에 의리의 학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근데 주자학이 아닌 다른 쪽에서 보면 당연히 진 놈이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졌으면 진 거지.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고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그 대통령이 떨어진 놈을 왜 자꾸 대통령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진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쪽이 이쪽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리와 사공의 관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여기 조시성 가진 분은 있으세요? 조시성 가진 분 없습니까? 재밌는 얘기, 제 추측인데 혹시 배시성 가신 분은 있어요? 배시성? 없으십니까? 이거 배시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배시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중국에서는 강의 자전에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네, 비유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를 안 쓰고 아이 이게 뭐냐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모자를 요 위에다 씌웠어요. 이건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이 배시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이렇게 쓰겠다고 했더니 하기 못 주겠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써가지고 하기를 받고 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조씨 여기 풍양 조씨죠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이렇게 쓰죠. 하나 더 긋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까닭이 바로 조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조조시냐? 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하나 더 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비이니까 이게 네이키드가 되니까 창피해서 못 사겠다. 이렇게 글자를 바꾼 거죠.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한자입니다. 이거는. 강의 자전에 없습니다. 아, 이를테면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우리 이거 논답자 아시죠? 수전, 논접자 이것도 강의자전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답자입니다. 일본에도 없어요. 그냥 수전하고 말아요. 중국은 아직도. 전은 전인데 물이 들어있는 전이다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수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입니다. 뭐 이런 건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인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돌자. 예, 돌자 이런 거 이게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로 훈으로 읽는 거죠. 뜻으로 읽고 이거 발음을 리을자 발음 을 발음이니까 리을 발음으로 확실하게 표시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돌 발음을 분명히 리을자로 해주면서 돌로 읽기로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입니다. 중국에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글씨는 같은 한자를 쓰는데 말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필당을 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같은 문자를 썼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지식인들은 이제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 갖고 이렇게 서로 통했듯이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쓰는 방식들은 많이 다르고 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또 분명히 또 아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은 이를테면 송나라 때 이후부터 백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콜로퀴알 랭귀지죠. 대화체 이게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거 짜장면 시켜 뭐 이렇게 그건 뭐요? 라는 말 다 있는데 그것과 고문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고문이 쓰여 고문으로 통하는데 송대 백화는 배워야 합니다. 그걸 고문으로 보면 실수 많이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어에서 쓰는 뭐 도대체 뭐 이런 것이 송대백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예 그 표현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 주자의 어류, 어 아닙니까? 어. 평소에 말해요. 어는. 어는 언어지고 어는 그보다 낮게 콜로퀴얼하게 쓰는 말이거든요. 어가.
주자의 말을 어록을 고문으로 번역하면 거꾸로도 해석이 돼요. 제가 그 주자 그 전집 이거 주자 전서 번역하는 팀에 한 30년 전에 처음에 꼈는데 그 번역들 자 고문으로 하더라고. 백화로 해석해야 될 게 많은데 송대 백화 그 관용어구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도대체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걸 하나씩 해석하려니까 이게 뜻이 거꾸로도 되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현대 백화에도 남아있는 송대 이후의 백화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송, 원, 명, 청, 시, 세월이 거의 천년 가깝게 쓰던 또 백화식 용법이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안 통하죠. 오해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그래서 제가 한 분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아, 그냥 토론하다가 약간 이제 제가 졌어요. 워낙 명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지금 성균관대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정선생 말이 옳은 것 같아. 근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더라고. 그 하나 일주일 동안 해본 거야. 그랬더니, 송대 복화 욕법인 걸 생각을 못하고, 과거로.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정도면 사람이 됐네. 그걸 말았어요.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화투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가 좋겠습니다. 우리 저 절간에 갈 때 절간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두 잡는다면서 뭐 이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인데 그거를 이것도 어려운 글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글자로 예, 그치? 내 말 아시네. 예. 시심마 이러고 있어요. 우리 경 이제 낮게 이렇게 중들이 시심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백화체예요. 아까 좀 예. 이게 백화체예요 이게. What 이 의문사예요. What 이거 이시잖아요. What is it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게 뭔가. 뭐 앞에다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스예요. 이게 디스예요. 이게 중복되는 거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저 시션 뭐 이렇게 현재 백화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까 누가 중국말 하셨는데 누가 누가 하셨어요? 뒤에 션모 하셨는데 예 저게 그냥 와시라는 현대 중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저거가 거의 송대부터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단어들이. 근데 저거를 참네 한문 좀 한다면서 한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 시신마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신마가 저 뭘 알아들어요? 저기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저게 의문사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걸 시신마하면 괜히 어려워지는 거지. 아닙니다. 저건 이게 아까 이목고 한 것처럼 그것도 꼭 경상도식으로 해야 되고 왜 이게 뭔가라는 화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그 백화어투는 오히려 그 지식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저 통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통역사들은 또 이제 발음에 익숙하고 현대 백화에 저 익숙한 거죠. 그래서 그 아직도 남아 있는 책이 있습니다. 노걸대와 박통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박씨는 한국성 아닙니까? 중국성은 없어요. 박씨는 순수하게 한국성입니다. 중국 내 박씨들은 다 조선족입니다. 예, 김씨는 있어요. 가끔가다가 금나라 후손으로. 근데 거의 드물지만 이씨는 워낙 많고 장사미사 할 때처럼 많고. 근데 박씨는 반드시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박씨라는 걸로 통사, 번역가라는 얘기죠. 통사, 박통사. 그 다음 노골대 이름이 뭐 이래. 이 만주 사람이니까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중국 이름이 아니라. 그 노골대가 에이, 뭐, 저 슈션 뭐 하면 이제 박통사가 슈, 뭐 짜장면 이렇게 왜 대답하는 그 대화, 그러니까 회화책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국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중국어에서도 의미가 있고, 왜? 그 당시 발음의 정확한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노골대와 박동사라는, 아, 얼마 전에 지나가 봤더니 무슨 감자탕집인데 노골대 박, 뭐, 감자탕집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알고 쓴 건지, 어쨌든 알았으니까 썼겠죠. 어째 노골대 감자탕집이 있어서, 어, 저 사람이 이제 노골대 박동사는 아나? 박동사는 빠지고 노골대만 썼더라고. 그게 약간 만주식 이름입니다. 오히려 만주식 이름. 그러니까 징기스칸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쓴 건 알았지만 불어로 하면 서로 모르아듣는, 그리고 라틴어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쓰는 거죠. 다들 책이야 고문식으로 많이 썼으니까. 예. 자, 사공과 의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하여 드디어 의리적인 관점에서 공자가 소왕이 되는 겁니다. 왕의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 쉽게 또 이해가 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청나라가 벌써 중원을 장악하고 북경에서 정부를 세웠는데 끊임없이 명나라에 대한 그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아, 쟤네들 왜 그래 자꾸, 이해는 가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여. 그래서 계속 이제 와서 찝적대고, 너 그런 애들 그러지 마라. 이미 힘은 넘어갔는데, 덕은 이쪽에 있는데, 왜 니네들은 아직도 계속, 어, 도만 따지고 있냐. 아시다시피 우리 저 남한산성 이거 병자호란 한 번에 끝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이니까 3년 전에 왔다가, 그래, 요즘 우리 힘 보였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그러니까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건 그 3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든지. 3년 동안 멍하니 있다가 또 오니까 그때 완전히 당해가지고 인조가 가서 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우리 송파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삼전도비 이거. 아유, 긴 거에 기고 대가리 박으면서 진짜 이게 아, 임금이 지 몸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몸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인조가 박도 목도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조선을 대표해서, 어? 이 삼고, 이 머리, 세 걸음 걸을 때마다 머리 한 번씩 박는 거. 요즘에 얘기한다면 오체 투지라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계속. 제발 그러지 마. 그런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에서 유행한 의리관인 거예요, 의리관. 그 의리가 뭔가 했더니,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다 이거예요. 도와준 명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야. 또, 그건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배신 때리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 그래서 왜 신종 그때 임금을 아직도 모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난에 처했을 때 도와준 요즘식으로 얘기할게요. 이웃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망이 된다 이거죠. 그걸 찾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힘은 이쪽에 갔는데. 그래서 의외로 이 의리와 사공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당연히 사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명분은 이제 의리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 너무 나쁘게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키아벨리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왜 정치에 도덕을 넣느냐 이거예요. 그건 현대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엔 도덕 빼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꾸 도덕을 넣고 종교를 넣지 않습니까? 그거 다 빼. 마치 화합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황산이랑 뭐 쓰면 팍 폭발하듯이. H2O 섞은 물이 되듯이 감정 없이 그런 윤리적 판단 없이 정치를 하라라는 게 그 마키아벨리 기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공의 정치가 현대 정치와 맞죠. 그리고 그 현대 정치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나라 정도면 우리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현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벌써 청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의 신부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다 그냥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학파들, 뭐 박재간 이런 사람들이, 어, 이거 북경 갔다 와봐. 이거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저, 그 사람들의 그때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세계지도. 세계는 이렇게 넓다. 어, 세계지도에 대한 것. 그 다음 이제, 뭐, 저 무기들이죠. 주로 무기들에 관한 거. 또 더하기 천문학,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학파들, 우리식의 북학파들이 다 북경에,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과학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경에 나가면 이제 그 천안문 왼쪽에 보면 천문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높게 세웠고 버스 타고도 보여요. 그 뭔지 몰라서 그렇지. 관상대라고 합니다. 관상대. 관상대라고 있어요. 그게 다 아담 샤리니, 마테오 리치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세운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뭐 앙부일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 스님 노릇했어요. 저 마테오 리치도. 쟤네들이 보니까 어 스님들을 이렇게 딱 입고 오니까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종교니까 종교인답게 딱 스님 목을 입고 폼 딱 잡았더니 이 중국 애들이 쳐다보는 게 그냥 중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잘못 잡았네? 누굴 잡아야 돼? 유가들을 잡아야 한 거야. 유가들을. 이것들이 정치를 다 잡고 있고 이 문화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대번 승복 다 버립니다. 버쳐버리고 유가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광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유학 공부를 막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천주실이라는 게 뭐냐. 유학보다 천주교가 난까다를 쓴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떠들지만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어? 어 불교랑 같으네. 아 그래? 그게 뭐 어떻게 해. 아, 우리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 집어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한테는 천국이다 지옥 얘기해가지고 전혀 소용없구나. 이미 불교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표준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거였죠. 우리 기독교를 안 믿으면 니네들은 소인이야 막 이렇게 믿어야 군자돼. 이렇게 하니까 유가들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뭐 뭐야 붙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들을 잘 적어놓은 게 천주실입니다. 매번 물어요. 이건 어떻고 뭐 하늘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쫙 얘기가 논쟁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천주실이 같은 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유학보다 나은 점들을 구절구절 쓴 겁니다. 예,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철학이에요. 딴 게 아니고 이제 의리냐 사공이냐. 재밌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 의리 쪽이다. 그래도 의리 쪽이다. 사공 쪽이다. 의리 쪽이다 없으세요? 의리 쪽이다. 이게 또 의시네, 이게 있으시네. 예. 아, 저는 아무튼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의리 쪽이 강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병자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의리를 또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따라서 제가 아주 욕을 떼거지로 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의리가 무너지면 가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리 쪽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유, 그거 사공이죠. 그럼요. 그래서 율곡을 높게 치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좋게 치는 거예요. 의리가 밥 먹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밥 먹여주지 않고 이거가 밥 먹여주는 건데 이게 뭔 짓이냐 이거죠. 이 의리가 바로 성리학자들의 그 이제 그 탁상공론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 사공이야말로 빨리 길러야지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요 그 정도전도 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정도전이 딱 잡자마자 한양에다가 그냥 도성을 막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보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자식들이 뭐 지금 사드를 갖다 놓네 이 자식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원을 시켜가지고 정도전을 죽였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음모설도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도성을 짓는다는 건 방어고 방어진치를 구축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 관리사 관리하에 있어야 되는데 관리에서 벗어나? 내가 조선을 분명히 인정했는데 조선을 인정하자마자 저것들이 갑자기 전쟁 준비를 하네라고 느낄 수 있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당연히 사공을 할 줄 알아야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다 그 얘기합니다. 이제 김정은은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크라이나가 뭐입니까? 핵탄두가 제일 많았던 데 아닙니까? 근데 다 반납하자마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반납했습니까? 사실 미국 쪽으로 생각하고 다 반납했는데 미국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럼 결국 그 세계사를 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나 저 포기하자마자 죽는다는 걸 알 텐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역인데 이제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핵 발전소 공격한다 안 한다 각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핵 무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핵 발전소에서 다 플루토늄 만들고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동구권에서는. 그런데 그거 다 버렸는데 이렇게 당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사공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중요한 거지 또. 그게 바로 덕인 거고 힘인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나름 이게 연변도 폭파하고 하면서 이게 쇼를 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잘. 국제정세가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포기하고도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게 바로 나온 얘기고 183쪽에 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바깥으로는 왕노릇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팎을 다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저 내성외왕은 이 장제에 나오지만 누가 쓴다고요? 유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바깥으로는 왕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할 때는 성인이 되고 움직일 때는 임금이 되라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내 이성 외 이왕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정이성이죠. 고요할 때는 성인이 되고 동 움직일 때는 왕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183쪽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장자가 직접 공자를 평가한 것은 두세 차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유가는 동그란 관모와 그리고 네모난 신발을 네모나게 신고 천시와 지형을 아는 채 하지만 왜? 천은 뭡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동그랗게 쓰는 거예요. 그 신발은 왜 네모나게 신었느냐? 그 땅이다 이거예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아는 듯이 여기지만 진정 아는 사람은 그런 복장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걸 천시와 지형을 모르는 자가 그런 옷을 입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자 한 사람도 아니 다 그렇게 나서지 안 입었단 얘기예요. 딱 한 사람만 입었다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공자다 그거예요. 공자는 그래도 끝까지 있고 나 죽일래 내가 얘기해줄게 천시와 지형을 얘기할게 하고 버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에는 유자가 한 사람뿐인데 뭐가 노나라에 유자가 많다고 그러느냐 공자 빼고는 없다. 이건 큰 칭찬이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 184쪽에 보면 또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중리, 공자를 얘기하죠. 중리는 바야흐로 깃털을 꾸며 그림을 그리고 일하는 데도 말을 화려하게 하고 곁가지를 뜻으로 삼고 예. 본성은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백성을 다루는데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도 모른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저 딴 색깔로 쓰겠습니다. 유가와 도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본성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을 인자를 써요. 본성을 참으래요. 누르란 얘기죠. 근데 도가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본성을 잘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요게. 여기 공부 좀 하신 분은 또 나 얘기하실 거예요. 중용에서 얘기하는 솔성은 뭐야 도대체? 솔성지 이동할 때 솔은 뭐냐? 참 어렵습니다. 이거 따른다는 거니까. 사실 요 솔성의 기본 구도는 도가와도 토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솔성을 얘기해 놓고 맨 나중에 수도, 지위, 교, 그래서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따라서 육아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이 솔성 개념 자체는 상당히 도가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뺀다면, 적어도, 이렇게 도가, 육아들은 이렇게 본성을 억누르는 거, 인, 참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185쪽 맨 뒤에 보면 증삼과 사어라는 아주 유가적인 인물,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인, 어짐이 지나친 사람들이다. 지나쳤다고 얘기합니다. 인에 지나친 사람은 덕을 뽑아버리고 본성을 막음으로써 명성을 얻어 천하가 떠들썩하게 다다르지 못할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증삼과 사가 이런 사람이다. 본성을 막는다는 표현으로 이때는 또 색자를 씁니다. 색성. 색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가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본성을 풀어주지 않고 자꾸 억누르고 인자죠. 참으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때 색자는 실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냐면 왜 이게 실로 이렇게 꽉꽉 막 묶어버리는 거 이렇게 꽁꽁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꽁꽁 묶어버리는 거. 사절색으로도 쓰지만 그 반대로 이렇게 묶을 색으로도 쓰니까 이게 바로 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바로 복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명사화 시켜주는 거고 기자야. 복성이에요, 복성. 본성을 되찾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성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도가적 계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솔성이 중용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육아로 끝났듯이 복성도 이고라는, 당말에 이고라는 사람이 써요. 복성사라고. 복성.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장제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고는 육아였어요. 그리고 성략적 이념에 복성의 이념을 따오는 거예요. 왜? 성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도망간 본성을 되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방심, 이거 도망간 본성이죠. 진짜 마음을 이제 그 수방심하는 거 찾아오면 된다는 점에서 이 용어들을 같이 쓰지만 결국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유가 저 도가고 저렇게 색성, 인성으로 얘기하면 유가인 거예요. 용어가 섞인다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본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제가 맨 나중에 또 이 저걸로 차트로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유가와 도가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또 오늘 오늘 저 물은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본성을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못 믿으시는 분?
부자, 다시 얘기해. 그럼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본성을 잘 길러줘야 한다,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그리고 사실은 성리학에서도 나중에 나가서는 본성을 잘 믿는 것,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왜? 일단 노자나 장자가 저랬지만 누가 또 그랬어요? 맹자가 그랬잖아요. 성선으로 본성은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따라서 주자 같은 사람도 기본적인 생각에 바탕 속에 본성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성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성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르침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장치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 점에서 색깔이 아주 중첩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아유, 본성을 믿어, 믿지 마, 이거. 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조카들, 애들은 아직 애가 없으니까, 조카들 패야 돼? 아니면 안 패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은 이제 때리는 것이 워낙 나쁜 것이 돼서, 왜 때려요? 그래도 왜 뗐지는 안 했죠? 뗐지 하고 때리잖아요. 이거 뗐지 하고 때리잖아요. 이게 골밤이라도 때리잖아요. 애들 때려야 돼요? 때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때렸다. 안 때렸다. 안 때렸다. 진짜 안 때렸다. 어머머. 안 때리셨어요? 두 분 다?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가 그냥 제대로 자랐어요. 저기 아들도 있었습니까? 아들인데 그냥 별 간섭도 안 했는데 그냥 제대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요? 아, 우리 아버지는 안 때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때렸어 이렇게 저를.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유 저 아버지 안 때린다고 저 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그러고 아유.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는 뚫어봤는데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좀 더 객관자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근데 아버지 성격이 워낙 그러신 것 같아요. 별로. 아니,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금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더?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멀어가지고 어머니는 항상 자기 피붙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제가 보일 때는 저 주로 그 우리 할머니한테 혼나고 그럴 때 저 팬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제 너 같은 놈 키워서 뭐하니 하고 팬 것 같아 보면 근데 그 주로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아버지 들으라 뭐 이런 얘기 같았어요 보니까 저는. 예. 반짓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어요. 유난히 그런 애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했으면 아 그러면서도 꼭 그 콩나물 다 넣는 거 꼭 나만 시키고 아. 아니 제가 잘했는지 이상하게 뭐. 그 누나도 안 시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저보고 하라고 그냥 시키고 그냥 다 제가 지금도 잘합니다. 콩나물 잘 다듬습니다. 파도 잘 까고 제가 만만했는 뭐예요. 이렇게 승기려면 저 패고 뭐 그냥 콩 또 일할 사람 없으면 저 시키고. 근데 아버지는 진짜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디 삐끼에 걸려가지고 술 잡혔거든요. 친구가 군대 나와가지고 술 먹자고 먹다가 취해가지고 삐끼한테 잡힌 거예요. 이 그야말로 돈 터는 거죠. 근데 삐끼가 뭐냐면 술집에서 왜 이상한 거 먹여놓고 막 이게 술값, 양주값 받고 뭐 그런 애들이죠. 근데 다행히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아주고 아예 뭐 그런 놈들한테 뭐 걸린 걸 뭐 어떡하냐고 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를 패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친구 놈도 같이 봤었죠. 군대 휴가 나온 놈. 그러니까 휴가 나왔으니까 막 먹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걔는 나만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희생양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너는 내가 못해본 걸 해본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아이고 근데 사실 많이 남는 거가 그거더라고. 맞았으면 그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냥 너는 내가 못해본 것도 해본다 라고 들어가시니까 아, 아직도 기억하는가 봐요. 아 이거 참 민망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도요, 전 많이 때렸거든요. 아들 둘이라서 많이 때렸어요. 진짜 많이 때렸어요. 그랬는데 때리나 안 때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특히 작은 놈 아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산살 다 부러지도록 패했는데도 등치가 좋아가지고 그냥 아파하지도 않고 저만 힘들고 아이고 씨 그렇다고 말을 들어야 안 듣죠. 그래가지고 언제든가 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이제 안 되겠더라고. 제가 붙이더라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이제 안 때렸는데 때리나 안 때리나 마찬가지더라고. 요 때려서 좋게 되면 때리죠. 왜 안 때리겠어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저 작은 놈이 가출했을 때 이 결국 이제 큰 놈이랑 짜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비밀번호 바꿔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한 하루 이틀 버티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되는 걸 알고 얘도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나가서 이제 찌라시 돌리고 이제 이러다가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서 또 나가라 그랬더니 다시는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는 결코 안 하더라고. 이제 아 이게 나가봤더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 밥 사 먹으려고 찌라시 해봤자 몇천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밥 먹으려니까 춥고 억울하고 그러지. 다시는 내가 싸우더라도 집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출의 위험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걱정스러웠죠. 그래놓고 이제 이 자식 저 지하주차에서 자나 해가지고 밤에 나가서 보면 없고 지하주차장 잘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근처에서 잘까 했더니 없더라고. 아무래도 걱정스럽죠. 그래도 한 사흘 만에 결국 항복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예. 결국 우리의 문제는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조카들 때려야 되니 안 때려야 되니 라고 물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리석게 때렸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예. 그러니까 본성을 믿어주느냐. 현대교육학의 기본이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내비둬라. 잘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또 사회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참 열심히 이렇게 그 셔틀 해주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럼 뭐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복성 요 개념이 바로 복초라고도 씁니다. 장제에 나옵니다. 복기초라고 장제에 나오는데 요 개념을 생각해서 복성이란 말로 쓰고 요렇게 이게 바로 도가와 유가가 만나는 지점인 것이죠. 요렇게 그리고 성선의 개념이랑도 만나는 개념이죠.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힘든 게 천인의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천인지제. 이거는 자연이니까 본성의 영역이죠. 이거는 인이니까 제도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사실은 제도 없이 본성 없고 또 본성을 또 안 키워주는 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얼마큼 잘 맞추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믿습니다. 동양철학의 핵심은 바로 하늘과 땅의 요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연적이냐 어디까지가 인위적이냐. 인위적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자연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범위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을 믿어보자 라고 선언한 데는 도가가 우선이었다. 노자, 장자가 먼저였다. 그거고 유가에서는 순자는 안 믿었지만 맹자가 믿는 바람에 주자가 그 맹자를 따르고 따라서 주자는 상당히 진짜 교육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 쪽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작 자체는 성선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성의 개념은 장제에 나오는 복초,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의 마음. 바가사탕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바가사탕. 나 돌아갈래. 기억 안 나십니까? 왜 그, 나 돌아갈래. 예, 예. 그, 대학생들에게 영화 속에 철학할 때 그거 저, 이번 주에 틀어줬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 과연 걔는 순수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광주 사태 때 참여하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애가 삐뚤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철로 위에서 자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나 그 순진했던 시절,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래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이제 따지죠. 본래부터 순수했던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걔는 그리로 갔느냐를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 이창동 감독의 설정은 순수한 그가, 바가사탕처럼 순수한 그가 이제 광주 사태 겪고 그러면서 경찰, 고문 경찰하고 그러다가 타락을 했다. 이 설정이고. 근데 그 반대편 입장은 설령 그랬다고 해가지고 애가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건 걔가 문제지. 걔가 문제지. 예? 이창동 설정을 했지만 걔가 문제지. 애들은 대부분 이게 들어. 그 관두면 되잖아요. 그거 왜 그걸 그 고문경찰 하는데 왜 꼭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이제 광주 같은 데 투입된 친구들은 이제 공수부대들 경찰에 특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총 한 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자니까 당연히 특채가 되죠. 여기. 왜 신발 속에 왜 물이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다 피가 들어있는 걸 왜 물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채가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주 망한 인생을 그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복초, 초. 초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역시 젊은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더라고요. 아니, 관두면 되지. 뭐, 그걸 왜 끝까지 그러고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 망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왜 주식도 투자하고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망하고 이거. 죽일 놈이 있다. 뭐 그러는데. 걔가 약간 삐뚤어진 거지, 뭘, 그거를, 왜 거기다 핑계를 대. 역시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의 얘기고, 그래서 186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증삼 사어의 임, 어짐에 대한 강조 얘기했죠. 사어의 행위를 잘라버리고 양주와 묵적의 구변을 막으면. 아, 우리 얘기한 묵자 있었습니까? 묵자들도 왜 이렇게 그냥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양주면 도가류 같은데 내 털 하나 뽑아서 세상이 이롭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도 말 많은 놈들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양주도 싫은 거예요. 결국 이런 걸 다 버리게 하면, 인일 버리면 천하의 덕은 하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장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결국은 이제 종묘사직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식의 제도 때문에 인간이 못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묘사직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여기 광화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화문이 이렇게 있으면 종묘가 이쪽에 있죠. 왜냐하면 왼쪽이 더 높으니까. 종, 이건 핏줄이죠. 핏줄의 관계가 더 높으니까 유가들 개념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종묘를 짓고 그 다음 여기다가 예, 사직동이니까 사직은 땅, 그리고 곡식, 벼와짜니까. 뭐 직자가 이상하네. 예, 이거죠. 이 직자죠. 곡식. 바로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죠. 이렇게 형식화 시키는 거예요. 조상신, 그 다음 땅과 곡식의 신. 그리고 이게 바로 종묘 사직이고, 국가 종사라고 할 때 국가 종사의 이것들. 종사, 국가 종사. 이렇게 형식화해 놓은 것이 결국 문제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종묘는 서울에만 있죠.
저 청도전이 구상한 이 서울이니까. 근데 사직은 뭐 전주에도 있고, 예, 청주에도 있고, 주자 들어간 도읍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왜 초상신을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뭐 사창, 창고니까, 우리 뭐 염창은 소금이고 염창동은 창들, 그 곡식 창고들이 있으니까 사창 동도 거의 다 오래된 도시는 다 있죠. 근데 사직동은 거의 있습니다. 모두가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주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오히려 도둑질이 늘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자가 얘기하기는 옛날 제나라는 장자 말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왕래하지 않고 그저 닭과 개의 소리를 서로 들을 뿐이었다. 이거 노자에 나온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왕래하거나 교육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이렇게 한 사회가 문제다라는 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장자 얘기입니다. 종묘와 사직을 세워 의복 주려 향곡을 다스리는 것이 성인을 본받았지만 바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자 권력 다툼이 났고 재산 다툼이 났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주와 묵적 같은 경우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뭔가 좀 잘 사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겁니다. 늘 장자에는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리 저 세 발자국 가다가 한 번 모이를 쪼을지라도 바깥이 낫지. 먹이 많이 주는 그 세장안이 좋겠냐?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둘기나 올빼미가 세장 속에 있으면서도 뭔가를 얻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팔이 돌려지고 손가락이 꼬여진 거나 호랑이와 폐범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얘기죠. 영어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감방 속에. 예. 그러면서 187쪽에 보면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하고 이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사라는 말 있죠? 신사. 우리 젠틀맨 할 때 신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신자가 독특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장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가들도 얘기했는데, 요, 진나라 진자를 써서 요거 진신. 진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신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가들은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뭐 호를 꼽는다든가 뭘 듣는다든가 복장 크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사악이 여기 그 신이기 때문에 신사란 말이 나온 겁니다. 신사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어때 차려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진신 선생에 대해서 나름 그냥 중립적으로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가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섬겼던 경전이 오경 아닙니까? 오경. 예. 그러니까 시, 예, 서, 잘 안 보입니까? 예. 시, 서, 예. 예, 약자로 쓸까요? 예, 역, 주역, 그 다음 이제 춘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자가 그려내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려내요. 육아의 경전은 오경입니다. 오경, 다섯 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경에 통달한 사람을 오경 박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박사의 어원이 여기 있어요. 저거 통달한 박사를 줬어요. 한나라 때부터. 박사. 요즘 쓰는 박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시경으로는 사람의 지, 뜻을 그렸다는 거예요. 글쎄, 여기서 지는 지향점, 뭐, 앞으로 나가야 할 곳,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 설을 통해서는 모든 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 설은 뭡니까? 정치적 문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를 통해서는 뭐를 했느냐?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는 뭐를 얘기했냐? 음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향을. 음향. 예. 그 다음, 이게 예 하나가 여기서 악도 넣네. 장자에는 예 악을 넣습니다. 음악학자, 음악학자 예. 그래서 이거를 오경인 육경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오경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왜? 음악은 사라지니까,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육경이라고 할 때는 음악도 넣는 겁니다. 음악으로는 뭘 말할까요, 여기서? 여기 재밌는 얘기 뭐 두 가지만 할게요. 뭐, 이게 시로서는 뜻을 얘기했다. 뭐, 공자가 사무사, 모든, 뭐 사악함이 없는 게 시다라고 했듯이 이건 이해가 돼요. 서경이 일을 얘기했다. 좋아요. 예라는 건 행동을 이제 규정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이라는 걸 뭘 얘기할까요? 음악은. 우리 저번에 어떤 얘기 했습니다. 그 예와 악의 차이점. 예는 뭐고 악은 뭐냐.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거죠. 뭐 어떤 글자가 딱 한 글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한 글자가 들어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 노래는 왜 불러요, 우리? 노래 왜 불러요? 예, 그, 저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이거, 얘는 달을 이자 썼죠. 사람끼리 다르게 만드는 거고, 악은 사람끼리 동. 갖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화자를 씁니다. 화합하게. 일부러 노래하면서 같아지고 화합된다. 이제 동화된다는 얘기죠. 같이 그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지도자와 뭐, 그 다음, 피지도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선생과 학생도 다르게. 이렇게. 그리고 춘추로는 뭐를 얘기한다고 할까요? 두 글자로 씁니다.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 이게 잘 이해 안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춘추가 역사책인데 역사가 명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지은 의리와 사공이랑 똑같은 얘기죠. 역사가 명분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바로 명분. 여기서 명분. 아, 참 중립적인 용어지만 의자, 의리와 사공을 다 일컫는 것이죠. 왜? 조조가 승상일 때 본인이 이제 임금이 되진 않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올려줘서 임금이 되죠. 진나라의 이제 시조가 되지만 결국 명분은 뭡니까? 천하가 혼란하니까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천자를 버리고 나름 이제 통일을 하고 안정을 꾀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전쟁이요. 명분 없이 못합니다. 우리 저 이라크 미국에서 칠 때 뭐가 명분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대량 살상 무기였잖아요. 근데 그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저 대량 살상 무기였어요. 예, 네, 그 전에 이란 칠 때는 뭐였어요? 어, 명분이, 명분도 더 멋있어요. 악의 축, 이랬잖아. 엑스요. 어, 악의 축. 그리고 악의 축 중에 하나가 또 이 김정일이었으니까. 악의 축. 야, 전쟁을 하는데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 이왕이면 그냥 후세인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든지. 김정일이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전쟁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다 명분으로 해요. 싸움은.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깡패들도 오더라고, 깡패들도. 예전에 깡패들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새끼가 어디서 내 앞에서 담배 피고 패잖아요. 아니, 얘가 그 선배 앞에서 담배 핀 게 아니고 담배 피고 있는데 선배가 와서 담배 핀다고 그런 거예요. 괜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군기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건달들도 늘 명분을 내세우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어, 나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래? 꼭 얘기할 때, 나 참으려고 그래. 나 착한 사람이야. 너 착한 사람 왜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건달들이 정말 명분 사기예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바로 이 춘추 역사라는 건 명분이라는 겁니다. 그 명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공이 됐던, 어지러운 세상이 됐던, 아니면 의리가 됐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분. 이 장자의 이런 시서의 악, 역, 춘추, 육경에 대한 표현을 지사, 행, 화, 음양, 명분으로 그린 거는 정말로, 정말로 대단합니다. 일단 요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예.